오늘은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치는 전날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내렸는데요. 이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중반에 넘어서고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장에서 우선 이제 피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민간 기업들 고용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2만 4천 명 고용을 했다고 나왔는데 굉장히 고용 시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피치가 왜 그랬냐고 반문할 정도로 고용 시장이 너무 좋고 제네디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고용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느냐, 2분기 GDP 성장률도 2.4%나 나오지 않았느냐, 도대체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냐고 되게 언성을 높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고용 시장에 대한 어떤 숫자들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제대로 이제 좀 어떤 신뢰성을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피치는 이제 1913년도부터 이 회사가 설립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3대 신용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무디스, S&P 그리고 이제 피치가 있는데 이 지난번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이제 낮췄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주가가 15% 정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수들이 하락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피치가 또 낮추니까 15%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완전 고용 수준이고 근데 사실 완전 고용인데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파트타임이 너무 많아요. 사실 완전 고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숫자이긴 합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오고 있고 이제 경기 침체도 없다 그러는데 왜 이러냐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이렇게 막 떠드는 사람들도 주목해야지만 조용히 있는 사람들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파월 의장이 조용히 있죠. 연준 쪽에서는 물론 나서가지고 뭐가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파월 의장은 조용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밤에 지난 밤에 신용평 등급이 강등되면서 가장 빠르게 하락한 주식들은 나스닥입니다. 왜 나스닥 종목들이 먼저 하락하냐면은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대출 이자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즉 연준이 금리를 한 번 더 인상을 안 해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효과가 시장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죠. 인플레이션을 더 낮출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뭐 나쁘다 쪽으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준이 또 앞으로 어떻게 나서느냐. 연준이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금리를 안 높이게 되고 다시 또 올해 안에 낮출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기대가 되면 시장은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번 달 8월 달 쉬어가자 그랬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지켜보시면은 또 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경기 침체는 올 것 같지 않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앞으로 1년 동안 얼마나 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냐 했더니 기존의 25%에서 20%까지 또 낮추는 이런 보고서도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애플이 기어이 나옵니다. 아마존닷컴하고 나오는데 애플은 1센트 하락할 거다 이제 순위 그렇게 돼 있고 아마존닷컴은 굉장히 좋게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발표되기 때문에 장중에는 서로 조금 변동성이 낮을 것 같고 장중에는 코노코필립스 정도만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장마감 후에 나오는 거 보고 이제 금요일장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신경 쓰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다뤄볼 기업들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네, 칩 주식들 좀 가져왔습니다. AMD가 지금 나온 게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1년 전에 비해가지고 좀 감소했다. 그리고 앞으로 3분기에 나오는 매출 자체도 가이던스를 54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정도 잡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잡은 거는 한 58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가이던스 중간 윗부분에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54억 달러하고 이제 비교가 되면서 가이던스가 너무 낮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7%나 하락했는데 전체적으로 칩 주식들이 한 -4% 내외에서 하락을 했는데 AMD만 지금 -7% 정도 하락하고 있고 AMD가 엔비디아에 대해 가지고 뭔가 치고 나가는 모습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엔비디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CBS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다 괜찮았어요. 실적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거죠. 뭐냐면은 기존의 CBS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약국에서 얼마 팔았다. 소비자들이 소매품을 얼마를 팔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CBS에서 이번에 얘기를 한 게 약국도 좋은데 지난번에 이제 그 합병 인수 합병한 오크스트리트라는 그 뭐라 그러죠? 병원 지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의원 같은 이런 형태의 병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의료 서비스 쪽으로 영업을 더 강화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반신반의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더 진행된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솔라엣지가 거의 뭐 -20%까지 장중에 막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나온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뭐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 좋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문제는 현금 흐름이 8천만 불 이상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전망이 완전히 안 좋게 나왔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태양광 업체들 보실 때 항상 펄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요. 지난 몇 년 전에 올랐던 주가 때문에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더 빠져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지금 엔비디아 차트가 살짝 꺾이니까 아래쪽에 갭을 딱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빠르게 비가 좀 약간 비관적인 부정적인 심리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90%의 시장 점유율, AI 칩 쪽에서 가장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적인 조정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를 다시 한번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최근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테슬라 가져오셨어요. 네, 테슬라. 이 트위터를 발음하기도 어렵게 X라고 해놨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다들 언론에서 X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그런 문구들을 하나씩 좀 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28만 대 정도 차량에 대해서 리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조사가 들어갔죠. 근데 다만 문제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통으로 부품을 통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동안의 리콜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지난밤에 나온 얘기는 자율주행 제가 인공지능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자율주행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율주행 쪽에서 조금 비극단적인 얘기가 나왔고 머스크 자체도 내가 늑대소년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정도로 그동안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GM 같은 경우에는 슈퍼크루즈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포드에는 블루크루즈가 있고 닛산에는 프로파일럿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쪽에는 이제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닛산 같은 경우에는 손을 떼도 된다라고 아예 그렇게 허락을 받고 있는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레이드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율주행에 있어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아크 ETF가 이 테슬라 주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팔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제법 큰 양을 이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포지션을 바꾸는구나라고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문제까지도 이렇게 지난밤에 크게 불거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한 번 더 실적에 대한 우려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아직까지 가격 인하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적이 떨어지는지가 명확하게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기 때문에 요걸 좀 지켜봐야 되고 말씀드린 경쟁 구도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추세 쪽으로 꺾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닿아가지고 요거 지금 밀리면은 한 235달러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재매수가 들어간다라면 220달러 구간까지는 가야지만 재매수를 할 수 있는 안정된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좀 진행상 봐야겠지만은 목표가는 한 260달러까지 잡을 수 있을 거고 손절매는 역시 -7% 정도 잡고 전략을 짜셔야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테슬라였습니다. 220달러를 재매수 구간으로 잡고요. 목표가는 260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